오늘 기대해도 괜찮을 종목은 바로 SK바이오사이언스입니다. 어제 SK바이오사이언스가 또다시 급등을 하면서 상장할 때 가격도 뛰어넘는 모습을 기염을 토했습니다. 자, SK바이오사이언스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은 모두 더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빨간불 켤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해주셨는데, 한 분은 확인된 실적이 SK바이오사이언스의 주가 탄력을 더 강하게 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한 분은 하반기에 기대주, 하반기에 탑픽 종목이 될 수 있다라는 의견까지 주셨는데, 과연 SK바이오사이언스 오늘도 어제처럼 기염을 토할 수 있을지 자세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기대해도 괜찮은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레몬 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그리고 한국투자증권 서초중앙 PB센터의 길건우 FC와 함께 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SK바이오사이언스를 좀 보겠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가 어제 아주 불을 뿜었습니다. 19만 7천 원의 거래가 마쳤네요. 자, SK바이오사이언스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이렇게 왜 그래도 최근에 상승 추세를 보여줬는데 어제 또 갑자기 터졌습니다. 어제 왜 갑자기 이렇게 쭉 올라왔을까요? 아, 이렇게 양보의 미덕을 매일 보이십니까? 아, 제가 양보를 많이 하십니다. 네, 뭐 이제 뭐 내용은 근데 거의 다 비슷해가지고 그냥 그러니까요. 다른 것보다도 노바백스에 대한 이제 매출 자체가 이제 하반기 때 본격적으로 이제 잡힐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 들어서 이제 외국인이 거의 순 매도를 일관하고 있었는데, 뭐 어제 외국인이 한 643억 원을 매수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외국인 하루 순매수 금액 자체가 이제 상장 이후에 이제 최고치 경신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매출 자체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2분기 매출이 한 1,400억 정도 했는데 YOY 기준으로 하면 277%가 증가한 수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영업이익도 이제 660억 정도로 이제 흑자 전환을 했는데, 다른 것보다도 이제 4천만 도주라는 이제 노바백스의 이제 물량이 예정되어 있잖아요. 근데 하반기에는 더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것보다도 그 선진국 들은 mRNA 백신을 거의 본격적으로 쓰고 있는 것 같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개발도상국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크게 보면 인도랑 남미 같은 경우에는 그 노바백스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자체가 굉장히 많이 보급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냉장고 수준에서 이제 보관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보관도 용이하고, 그다음에 보관할 수 있는 기간도 조금 더 길어가지고 일반적으로는 뭐 하반기뿐만이 아니라 내년 상반기까지도 매출이 어느 정도 받쳐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 SK바이오사이언스가 어느 정도 이제 주가 흐름이 탄력을 받는 시기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SK바이오사이언스 주가가 이제 본격적으로 불이 붙었습니다. 외국인들의 수급까지 어제 붙어주면서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 최근에 작년에 이제 상장할 때, IPO할 때 인기를 끌었던 그런 종목들이 쭉 빠졌다가 이제 다시 돌아서 나오는 경향의 패턴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SK바이오사이언스도 뭐 그런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죠. 김민수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 네, 좋은 지적이십니다. 네, IPO 종목들의 특징이 날카로우셨네요. 휴가 다녀오시고 샤프해지셨는데요. 네. 근데 일단 IPO 종목들이 처음에는 기대감이 높죠. 그러다가 어느 정도 물량이 정리가 되고 다시 실적과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확인된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변화, 또 하이브도 이런 식으로 변했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상장한 종목도 추적을 해서 어떤 변화가 나올 때는 계속 다시 봐야 된다라는 관점들이 이어지는데, 그러다 보니까 팀장님 말씀하셨던 2분기 실적 상당히 경이롭고요.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지금 노바백스에 나오는 변화 외에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들이 또 자체 코로나19 백신 관련된 부분들이 아닌가 싶은데, 이쪽도 이제 하반기에 이제 국내 일상 데이터가 이제 8월 달에 공개될 거고요. 3상까지 올해 하반기까지 빠르게 들어갈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아스트라제네카와 같이 대조를 한다고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성과 나오게 되면 해주겠죠. 식약처도 승인할 가능성이 높다는 쪽에서 자체 백신에 대한 기대감도 큰 상황들인데, 더 중요한 부분들은 이렇게 되면 올해 매출액이 한 1조 원대, 그리고 영업이익이 한 3,900억까지 나올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이제 실적이 나오는 바이오주죠.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는 상장 당시에 좀 비싸다, 뭐 PR 100배다 이런 쪽으로 나왔는데, 이제 이렇게 되면은 올해 기준으로 PR 37배 정도로 많이 낮아집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성과가 내년까지도 확인되는 수치다라고 하게 되면 그렇게 고평가가 아니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재조명이 필요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일단은 이제 어제 주가도 올라왔지만 두 분이 공통적으로 설명해 주신 것처럼 이제는 실적이 찍히는 제약바이오 회사가 된다. 이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SK 바이오사이언스 과연 두 분의 예상처럼 오늘도 더 올라갈 수 있을지 상승 추세가 계속 이어질 수 있을지 시장에서 한번 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